나훈 씨. 네. 이거 한번 고개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TV요. 터치 아니에요. 지금 손 지문 다 묻었어. 터치인데 다 눌러가지고 지금. 아, TV 밑에 쪽에 있구나. 아. 네. 아들 나오는 자꾸 손 지문 묻히지 말라고. 지금 어디서 뭐 하죠? 어디서 본 거 가지고 맨날 계속 막. 아이언맨. 어? 예. 자, 보자. 야, 저 그냥 폭포. 봐봐. 폭포가 어딨어요? 아, 폭포가 어딨어? 어디서 폭포가 안 보여. 산에 개구리랑 굉장히 많아요. 개불? 개구리. 개불이 어디야? 개불. 생각해보니까 개구리들이 뵐 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구리들 와서.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예쁠 수가 있어? 테레비랑 형, 그거 이제 김나훈 씨 집 가면 그 부엌을 가보래. 냉장고가 그 부엌에 냉장고가 뭐 네 대가 다섯 대가 있대요. 진짜로? 그 얘기가 그거는 2층이 아니고요. 1층에 제대로 냉장고. 여기는 그냥 간이. 이야. 우와. 봐봐. 안창이야. 네. 벌써. 밥도둑 창고예요. 봐봐. 아니, 여기는 별로 그냥 그런데. 지금 봐봐. 이게 우와. 이게 느낌이 와, 말도 안 돼. 왜? 와, 목포. 형, 이봐봐. 목포 딱돔. 그냥 있잖아. 목포 딱돔, 여수 서대. 갈치 고등어는 제주도. 우와. 물, 화동 제철. 화동 제철. 야, 와, 여수 서대. 전복. 오늘 이걸 우리가 다 비우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밑에 제대로 가 있는데 이건 개. 우와. 냉장고 구경을 좀 해봐야지. 사실상 이 집의 심장입니다. 핵이죠, 핵. 주부의 탄약. 냉장고 구경. 냉장고가 어디에요, 여기? 우와. 저장고네, 저장고. 와. 와. 우와. 저장고. 와. 우와. 와. 와. 집 밖에 있다는 거야. 집 밖에? 이거 어? 뭘 따먹습니까? 메시지 장아찌요. 아, 이 다 메시지 장아찌입니까? 네. 왜냐면 딱 선수! 네. 누가 장사하세요? 아니야. 이 경우도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원 씨는 메시지 장아찌, 뭐 유인 씨는 무슨 뭐 이렇게 해주다 보면 니트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 거야. 니트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 거야. 경정동. 예. 9월. 상당해서 선물해 주시는. 우리 싸주시는 이걸 다 준비했대요. 아, 진짜? 원래. 원래 아니. 치킨 사업 하는 거 아니고요. 치킨 사업. 아니에요. 저는 이해는 뭐 뒷부리를 육수내면. 7월 생이세요? 저요? 네. 음력 5월 생이거든요. 근데 왜 생일을 7월 5월? 아. 그날 담궈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아, 얘 생일? 얘도 얘 생일 준 거예요? 네 생일이다 해서 생일. 100일 정도 됐을 때 던져내고 에피스 넥스 때 따라야 되니까. 이것도 아, 참기름. 좀 특이한데, 아, 끝낼게. 왜 여기 소금을 아, 안에 넣나? 빨리 변할 수 있으니까. 아, 소금이 네. 밖에 냉동에 박아놓으면. 냉 밖에라도 소금 이칼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하나씩 적으면 됩니까?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아, 왜냐면 막 먹다 수시고 하면 안 되죠. 또 얘네가 다 보니까 게임인 줄 알지. 못해요. 일단 큰 대형 냉장고만 하나, 둘, 셋, 1층 네. 냉장고까지 네 개가 일단 저장고에 일 때문에 배치가 돼 있고요. 네. 아니 심지어 업소용 냉장고야. 김나훈 씨의 심장부입니다. 이 집에. 기대장고. 기대장고. 고등어입니까? 멸치입니까? 아니요, 뒷부리. 투척봐. 국물 내는 뒷부리.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비법? 유명 비법? 그러니까 왜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막 끈적거리고 이런 날도 뒷부리로 육수를 내서 정말 이렇게 장국수 끓여 먹으면 안 비려요. 뒷부리? 뒷부리. 뒷가 파랗다는 경상도전. 뒷부리. 여기 다 생선인가 봐요, 나? 이 멸치랑 좀 비슷해. 아. 멸치하고 거의 국물 내는 용. 그렇죠. 도루묵 한 살려 다 먹고 이거밖에 없어. 도루묵이 묵이 아니야? 생선이에요? 어
뭐뭐 뭐뭐 하여라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 뭐뭐 하여라 생선이야 진짜 알까지 잡아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